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오늘 한국 방위산업 현장 방문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은 폴란드 대표단에 접견하고 양국 간의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방사청이 전했습니다. 폴란드 측에서는 국방부 차관, 국유재산부 차관, 안보실 부실장 등이 참석했는데 지난해 12월 폴란드 정권 교체 이후 새 정부의 고위급 인사로서는 첫 방안입니다. 석 총장은 면담을 통해 폴란드 신정부의 방산협력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